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휴마시스, 쇼박스, 한국전력, LG화학, 한국조선해양,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LG화학, 휴마시스, 한국전력, S-OIL, 코롱인더스트리, 한솔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올라왔네요. 매일경제TV는 한국전력 역시 들어있고요. 쇼박스, 흥아해운, 대우시스터즈, 셀트리온, 액세스바이오, S-OIL 선정했고요. MTN입니다. LG화학, 한국전력, 포스코, 셀트리온, S-OIL, 대한항공 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특징주들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이 중에서 또 세 가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해봐야겠죠? 네, 고르기가 좀 애매했는데 예. 오늘 앵커님이 이제 언급하셨던 한국전력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배자본 총기가 70조 원을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15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예.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51조 원 정도의 자본 총계를 지니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시가총액은 낮은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저평가 국면인 건 확실한데 왜 못 가느냐? 지속적인 적자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용이 원자력의 5배이다 보니까 최근 발전사들이 1kW시를 판매할 때마다 185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더라도 이 적자 기조가 많이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흐름인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초 상승력이 나왔다가 밀리는 이유가 예. 거기에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의 말기가 거의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또 정권이 변동이 되면 또 원자력 가동률이 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평단가는 웬만하면은 24,000원 이하로 23,000원, 22,000원대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신다면 한 내후년 한 2, 3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최소한 2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그 정권에 따른 극단적 저평가, 즉 정책에 따른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24,000원 이하로 22,000원까지 평단을 형성하셔서 한 2, 3년 정도 후에 한 4만 원 이상 주가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재무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주셨는데 8년 만에 전기료가 어쨌든 또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드디어 좀 나와주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는 주가에 영향을 한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미 좀 반영이 오늘장에서 이 정도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반영은 됐죠. 여기서 더 반영이 될 거였으면은 오늘 시초가 떠서 음봉이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뜨자마자 바로 매도 수급이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번 전기료 인상을 가지고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느긋하게 평단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전기료가 인상이 됐고 이 부분은 실적에도 당연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네. 고려해 볼 수는 있겠군요. 네. 하지만 이 이슈로 오늘장에 상승력 하나 이 정도 선일 것이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장 강보합권입니다. 뭐 4%까지 오름세를 보여줬지만 음봉이 나와졌고 지금 0.61% 정도 상승력 가져가고 있네요. 24,650원의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쇼박스입니다. 역시 오징어 게임 인기가 상당히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제가 보셨어요? 그동안 못 봤었는데 네. 저도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추천 영상이 뜨거든요. 근데 그동안 안 뜨다가 추석 연휴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딱 봤어요. 이건 뭐지? 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렇게 인기몰이를 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막상 장이 열리니까 그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그 관련주가 상승력을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 이슈력이면은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상승력을 좀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과거 이 오징어를 만든 이 사이런 픽처스에 투자를 했던 또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일단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5,390원 정도까지는
쇼박스가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가가 내일 시가가 5,390원을 월등히 뛰어넘어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5,800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 상승력은 조금은 더 남아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쇼박스뿐만이 아니라 뭐 버킷 스튜디오도 그렇고 사마 네트워크, 뭐 A 스튜디오 그리고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런 등등 지금 관련 주차케 시장이 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과거에 이 사이런 픽처스 또는 현재 시점에 이제 투자했던 그 관련 기업들이 예. 좀 많이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했던 전력이 있을 뿐이지 뭐 실적이 크게 반영이 되는 건 아니니까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볼 필요가 있고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쇼박스 24%의 급등력 5,090원에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 조선해양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이 조선주들이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 관련주들 특히 올해 한 4월 달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점에서 물려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이 철광석 가격이 많이 하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7월 달만 해도 톤당 220달러였는데 지금 100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철강 가격, 이 철강 가격이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적자폭을 키워갔는데 이제 신규 수주 받는 물량부터는 그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을 할 것이고 또 이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 한 4분기 정도부터는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하락 국면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될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가격 10만 2천 원부터 8만 8천 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좀 느긋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을 끌어내렸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10만 2천 원에서 8만 8천 원 정도 사이면은 한 대략 한 2만 원 정도 수준밖에 만 몇천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텀 너무 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느긋하게 좀 평단을 만들어서 모아가신다면 4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되면서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 실적 개선 전망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이번에 지난 9월 14일 기준으로 보면은 194억 달러 어치 대략 한 201척을 수주하면서 올해 수주 목표치 149억 달러 대비 130%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연말이 될수록 추가적인 수주 물량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매수의 기회로 작용을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상태로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3만 2천 원 정도까지는 금방 반등력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본연의 적정 주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7조 1000억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 본연의 자본총계 정도 수준인 10조 원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지금 주가 대비 최소한 30%, 13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야 되는 한마디로 본연의 적정 주가 수준까지는 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지난 17일이었죠.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면서 10%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오늘장에서도 4%대 빠지고 있지만 이 시점을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는데 현대중공업 오늘장에서도 8% 넘게 빠진단 말이죠. 네.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중공업은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IPO 모멘텀으로 좀 상당히 좀 고평가로 상당히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보시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조 원인데 지금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 자본총계는 5조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본연의 자본총계 정도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2분기 4천억 정도 적자를 영업 적자를 지금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2배 가까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동안은 현대중공업은 좀 관망의 자세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9%까지도 눌림목 나오고 있네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